types of sets. set들의 어떤 type, 유형들이란 말이죠. A finite set is a set whose elements can be counted. finite se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set입니다. 어떤 set이냐니까 그것의 element, 원소들이 헤아려질 수 있는 이런 말이죠. 그죠? A finite set is a set whose elements can be counted. finite set은 그 원소들이 헤아려질 수 있는 그러한 셋입니다. 셀 수 있는 이란 말인데, 잘 보십시오.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이제 능동, 수동이라고 하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동은 be 그리고 이렇게 뒤에 ed 이런 게 붙어 있는 형태가 돼요. For example, 예를 들면 the set of digits consists of only 10 symbols, 0 through 9, that are used to write our numerals. 예를 들어, digit라고 하는 이 set, digit의 set. digit은 숫자를 말합니다. 숫자의 set는 단지 10개의 심볼로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심볼이 0에서부터 9까지 through라고 하는 말은 뭐뭐에서부터 어디까지 쭉 관통해서 지나간단 말입니다. that are used, 그것들은 사용됩니다. 우리들의 숫자들을 쓰는 데 사용됩니다. 뭐뭐 하기 위해서 사용됩니다. 할 때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전치사 to를 붙였습니다. to라고, 전치사라고 보통 표현을 하죠. 다시 보겠습니다. For example, the set of digits consists of only 10 symbols. 0 through 9. That are used to write our numerals. digit 숫자들의 세트는 단지 10개의 심볼들로 구성되어 있는데 0에서부터 9까지이고 그것들은 우리가 숫자를 쓸 때, 수를 쓸 때 이용합니다. 쓰기 위해서 할 때. digit은 0에서부터 9까지의 숫자, 아라비아 숫자를 digit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numeral이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0에서부터 9까지의 제로로 digits로 표현된 어떤 표현, 그죠? 이러한 digits로 표현된 어떤 추상적인 수죠. 수를 이제 numeral이라고 하죠. 이제 number는 좀 추상적이고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거고, numeral은 그런 마음속에 있는 것이 종이 위에 이렇게 글자로 표현된 것을 numeral이라고 얘기합니다. An infinite set is a set whose elements cannot be counted because there is no end to the set. Infinite set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set입니다. 어떤 set이냐니까 그것의 원소가 헤아려질 수 없는 것이에요. 역시 be하고 ed 이런 형태가 왔죠. 이거는 이제 수동입니다. 어떤 동작을 어떤 당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내가 헤아리는 것은 헤아린다 라고 얘기를 하고, 숫자는 헤아리는 것이 아니고 헤아려지는 거죠. 뭐뭐해진다. 그죠? 이걸 이제 수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Because 왜냐하면은 이 세트에는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뭐뭐이 있다 없다 할 때는 there is라는 걸 쓰게 됩니다. 다시 보겠습니다. An infinite set is a set whose elements cannot be counted because there is no end to the set. 그죠?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counting numbers and the whole numbers are both infinite set. 예를 들어서 counting number들과 whole number들은 둘다 infinite set이라고 불립니다. infinite은 우리나라 말로 무한하다는 의미입니다. 끝이 없다는 말이에요. The empty set or null set is a set that has no elements. 자, empty set 혹은 null set이라고 하는 것은 원소를 가지지 않은 set을 말합니다. that부터 여기까지가 앞에 있는 set을 꾸며주는 마치 형용사 같다고 해서 이걸 우리가 형용사절이라고 나중에 문법 시간에 공부를 하게 됩니다.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보겠습니다. The empty set or null set is a set that has no elements. written as 이렇게 이렇게 이 null set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그냥 empty set이라고 읽으면 돼요. 이것도 empty set이라고 읽습니다. 이렇게 또는 이렇게 쓰여집니다.
비행기가 날아가고 있네요. 선생님이 지금 녹화하고 있는 곳이 제주도예요. 그리고 오늘이 금요일이거든요. 그리고 오후죠. 금요일 오후에나 제주도에 비행기들이 엄청 오기 때문에 선생님이 살고 있는 아주 제주도의 아주 구석 시골인데도 여기 하늘 위에까지 비행기가 날아다녀요. 자,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the set of monsters with 32 days is empty. 예를 들어서 어떤 월, months는 월, 1월, 2월, 2월, 3월, 4월 하는 월입니다. 월의 세트나 세트인데 어떤 세트냐니까 32 days, 32개의 날짜가 있는 with, 뭐뭐와 함께하는 이런 말입니다. 32개의 day, 날짜, 일, 그죠? 일, day가 있는 months들의 월들의 세트는 empty, 비어있습니다. 없습니다. 비었단 말이죠. 왜냐니까 1월부터 12월 중에서 날짜가 32일까지 가는 그런 달은 없죠. 그죠? 따라서 이 셋은 empty가 됩니다. And the set of counting numbers between 1 and 2 is also empty. 그리고 1과 2 사이의 그런 counting number들의 세트 역시 비어 있습니다. counting number는 1, 2, 3, 4, 5, 6, 7, 8 이것이 counting number죠. 그죠? 근데 그 1과 2 사이에 있는 counting number는 없죠. 그죠? 1과 3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렇죠. 2가 있습니다.